아니 딴 국밥집 가면 넣어주잖아요. Nope. 가장 식감 좋고 좋은 고기만 쓰신다는 걸 이걸 보니까 알 수가 있네. 네,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뽕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에 돼지국밥집들이 모여있는 돼지국밥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봉덕시장에 나와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팔공산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고 계시는 구독자님 댁에서 기러기 6회 먹고 온 영상 올렸었거든요. 초대해주신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식당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오시면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케이드 있는 쪽에는 돼지국밥집이 한 3군데 있고요. 저 골목으로 해서 쭉 나가면은 저쪽에 이제 돼지국밥집들이 모여 있거든요. 오늘 제가 갈 곳은 이쪽입니다. 오늘 온 곳은 여기입니다. 새우젓을 딱 올리고 이게 지금 안 뜨겁거든요. 차가운데도 맛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데 이게 15,000원이니까 머릿고기하고 목살 쓰신대요. 정말 쫄깃쫄깃해요. 야, 기존 알고 있는 돼지국밥 국물하고 좀 달라요. 간도 살짝 돼 있는 것 같고. 느낌이 진짜 깨끗한 느낌이에요. 우선 고기가 좋아요, 고기. 부드러운 살코기들. 아, 근데 이 집은 8,000원 줘도 안 아깝네요. 이 느낌이. 사실 돼지국밥 8,000원이라고 하면 보시는 분들이 비싸다, 막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집은 8,000원이 안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. 드셔보시면. 아, 너무 좋네요. 국물이 끝내준다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기 밑에 청도 돼지국밥 이런 데는 여기 양념장을 올려주거든요. 쌈장도 올려주고.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안 올려져 있는 상태. 깨끗한 이 상태인데 아무것도 안 넣고 이대로 먹어도 맛있습니다. 굉장히 깔끔하고. 잡내라는 건 1도 없어요. 고기도 진짜 부드럽다. 끝내준다. 이 국물 맛이 아무튼 다른 국밥집에서는 잘 맛이 좀 달라요. 국물 맛이. 자, 이 집 국물은 약입니다. 약.
먹을수록 맛있다. 그래서 또 먹고 싶어. 예. 뭐라 해야 되지? 올때 알던 돼지국밥들 먹어본 집들하고 약간 좀 등급이 한 단계 위에 같아요. 레벨이. 이 국밥 먹으면, 특히 국밥 못 드시는 분들은 먹고 나서 입속이 뭔가 뒤끝이 계속 남는 느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국물 때문에, 기름기나 이런 것 때문에. 근데 물 마신 것처럼 깔끔합니다. 먹고 나도. 아, 잘 먹었다. 아, 이거는 뭘 쓰는 거예요? 아니, 이거 딴 국밥집 가면 넣어주잖아요. 아, 이 집은 이거 아예 안 쓰는구나. 아. 야, 저 할머니가 이 강아지 준다고 담아주신 비계인데 저 집은 저걸 하나도 안 쓰네요. 가장 식감 좋고 좋은 고기만 쓰신다는 걸 이걸 보니까 알 수가 있네.